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혹시 1971년에 미국에서 처음 공연되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완여대에서 공연한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그 뮤지컬을 영화로나 아니면 직접 뮤지컬로 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는 사랑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I don't know how to love him이라는 유명한 노래입니다. 그 노래에 보면 I don't know how to love him, what to do, how to move him. I've been changed, yes, really changed. In these past few days, when I've seen myself, I seem like someone else. 그렇게 불과 며칠 사이에 자기도 못 알아볼 정도로 낯선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예수님과의 깊은 사랑에 푹 빠졌다고 그렇게 노래하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한국에서는 예수님이 이화여대에서 공연하면서 여자가 예수님 역을 했다고 그것 때문에 또 말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만큼 많은 오해를 받고 또 문학 작품으로 형상화된 사람도 드문 편입니다. 황금전설이라는 자코모 다 바라라제라는 사람 쓴 책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를 매춘부 출신으로 아주 몸을 파는 창녀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하여 새 사람 된 그런 사람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 막달라 마리아의 별명이 뭐냐면 참여를 의미하는 The Sinner 그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르네상스 이후에는 막달라 마리아를 회개로 주제화하는 그 회화나 조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제작이 되어서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참여했던 한 여자가 예수님에게 귀한 향유를 부은 그 사람을 막달라 마리아하고 동일시한 그런 착각 때문에 빚어진 일입니다. 로마 교황 그레고리오 1세는 591년에 강론을 하면서 마리아 막달레나가 참여였다고 교황이 직접 강론을 합니다. 그 이후로 오랜 세월도록 이 막달라 마리아 막달레나 이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창녀였다가 회개한 사람 그렇게 교회에서 인정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것을 뒤늦게서 깨닫고 1988년에야 요한 바오로 2세가 이 창녀가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는 사도들 중에 사도라고 그의 신분을 격상을 시켜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세상의 쓰레기 같은 그런 여인에다가 사도들 중에 사도 가장 고귀한 신분도 그 신분이 갑자기 격상된 여인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막달라 마리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댄 브라운이 쓴 소설 다빈치 코드 같은 데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아내였다. 그래가지고 저 이집트로 도망을 나가지고 사라라는 딸을 낳고 프랑스의 프로방스 지방에 가서 숨어 살다가 거기에서 죽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 남아있다. 이런 황당무계한 이야기도 있고 또 헨리 링컨, 리처드 레이, 마이클 베이전트가 공자한 성혈과 성배 이런 책에도 그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고 그 성경을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문학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제멋대로 이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그리는 일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앞으로도 아마 계속되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단 두 절로 소개를 하는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의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신상 정보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신상 털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 한국말 영어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뒤지면 온갖 잡동사니들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누가복음 8장 2절, 3절 이 딱 두 절에만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지 나오는데 그것도 아주 지극히 간단한 이야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마리아의 고향이 막달라라는 동네다 이런 말입니다.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 하도 마리아가 많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 뭐 또 그 외에도 수많은 마리아들이 있는데 이 주인공인 사람은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인데 이 여자가 어떤 여자라고요? 일곱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께서 그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서 정상으로 돌아온 그런 여인이었다. 딱 그것뿐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무엇을 했는가? 3절에 보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뭘 했다고요? 자기들 재산을 가지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선교 사역을 섬겼다. 그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곱 귀신이 들렸다는 것을 제멋대로 해석을 해서 뭐 창녀였다는 등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데 성경에는 일곱 귀신이 들린 것이 꼭 창녀였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충분히 진단할 수 있는 것은 귀신 하나만 들려도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귀신의 노예가 돼가지고 미쳐서 자기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데 무려 일곱 귀신이 들렸으면 그 여인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그런 삶을 살았었는데 천만다행으로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 끔찍한 상황에서 일곱 귀신을 쫓아내고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어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따라다니면서 그 뒷바라지를 하고 자기가 뭐 얼마나 돈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다른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그 선교 사역을 섬기는 그런 여인이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뒤에 성경에 이제 등장한 것은 중간에 건너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재판을 받고 그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을 때 그때부터 다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27장 55절에 보면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또 거기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올 때에도 그 먼 길을 같이 동행을 해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 횡목 옆으로 자기가 직접 매달린 그 횡목을 메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는 그 장면까지 따라가서 좀 멀찍이서 쳐다보고 있는데 그 여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여인의 이름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7장 61절에 보면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그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쓰지 않은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지낸 거기까지 따라가서 예수님 무덤이 어디인지도 정확하게 확인을 하는 그런 열성적인 여제자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때 다른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다 도망가고 어디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자기 선생님 돌아가신 것은 슬프고 안타깝지만 내 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 대신에 뭐 그 십자가 힌트를 진다든지 아니면 예수님 가까이 가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남들에게 표현을 낸다든지 그런 엄두도 못 내. 다 도망가고 없었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 무덤까지 따라가서 예수님 그 장례 치르는 모든 것을 다 눈여겨본 그런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금요일날 오후 3시에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러고 나서 토요일 지나고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을 때 제일 먼저 새벽에 날도 새기 전에 향품을 사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이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 냄새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향품을 바르는데 이 향수 같은 걸 뿌리는데 그것을 위해서 그 새벽에 무덤에 찾아간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 무덤은 큰 돌멩이로 무덤 문을 막고 앞에 로마 경비병이 있는 것을 이 막달라 마리아는 보고 갔습니다. 그래서 슬픔 중에도 그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면서 걱정이 뭐였습니까? 그 큰 돌문을 우리 여자들 힘으로는 도저히 밀어낼 수도 없고 또 로마 군인들이 경비를 서고 있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설득해가지고 그 예수님 무덤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사온 향품을 예수님 시체에 발라드릴 것인가 그 고민을 하면서 이런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갔는데 성경에 보면 거기에 또 제일 먼저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베드로가 나오든지 아니면 요한이 나오든지 그래야 될 그 자리에 어떻게 이 참 기가 막힌 인생을 살던 여인이 제일 먼저 계속해서 이름이 나오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른 제자들 심지어는 예수님의 어머니도 계시고 예수님 동생들도 다 있었는데 그 사람들 다 어디 가고 제일 먼저 이름이 이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는 건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성경 다른 데에서 무슨 굉장한 예수님의 총애를 받았다든지 예수님께서 뭐 엄청난 사명을 주셨다는 그런 말이 일체 없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왜? 자기도 예수님의 제자인 것 들통나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지도 모르는 그 살벌한 상황에서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자기 생명의 의미고 예수님이 자기를 살려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늘 사랑을 쏟아부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눈이 멀어서 내가 지금 위험한 일을 하는 것인지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 들통나가지고 내 인생이 십자가에서 망하게 됐는지 어찌 됐는지 그런 것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오직 예수님 한 분에 집중하고 예수님 한 분에 몰두하고 예수님 그분에 대한 사랑에 빠져서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조차 모르면서 오직 예수님 그분에게만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지극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에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걸음을 떼게 된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왜 도망가고 없습니까?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큰 소리치고 예수님 사랑을 듬뿍 받고 3년이 넘도록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온갖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놓고도 그 제자들은 위험한 상황에 오니까 내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일단 나부터 살고 사랑이고 남아이고 그런 게 감흥했습니다. 내가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 따라가다가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그런 내 생명에 대한 걱정 때문에 다들 도망을 치고 없는 자리에 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미친 한 여인이 앞길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께로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떤 기분이 듭니까? 에베레스트 산 제일 먼저 제일 높은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앞으로 에베레스트 산 얘기만 나오면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등장했다. 그런 이름이 나는 그것이 귀하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나는 이것이 더 귀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로 구제불능이었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가족들조차 일곱 귀신 들린 이 여인을 어디로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냥 다 팽개쳐놓은 너무나 가련한 버림받은 여인이었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온전한 정신을 찾고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놀라운 보물을 받는 그것이 너무 좋아서 자기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 뒤로 따르면서 그저 밥을 해드리든지 빨래를 해드리든지 뭘 하든지 간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섬기는 것 그것이 마냥 좋아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 일에 몰입도 했고 심지어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주님께로 가까이 나간 그 여인의 믿음을 우리 주님이 어찌 귀히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많은 제자들이고 어머니조차 다 제자들이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인 것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 사랑이 이런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고 싶은 사람들, 뭐 요즘 사생택시, 사생밴, 뭐 온갖 얘기 다 있지 않습니까? 아이돌 찾아다니면서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쓰면서 잠도 못 자면서 택시 불러가지고 그거 얼굴 한번 보고 사진 한번 찍고 손 한번 잡아보고 흙 한번 할 거라고 미쳐가지고 그렇게 날뛰는 사생팬들이 우리나라, 일본, 중국 갈 것 없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 보면 뭐합니까? 아이돌을 하고 사진 찍으면 뭐 할 건데요? 아무것도 아닌 그것에 미쳐가지고 날뛰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는데 물론 이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은 없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그 시신의 한품이라도 발라드리려고 찾아갔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난 이런 행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잠을 못 이루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내가 마음을 홀딱 세우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너무 눈물나게 고마워서 그 사랑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내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한없이 받았는데 내가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그런 죄인이었는데도 예수님은 아무 조건 없이 나를 먼저 찾아오시, 나를 만나시, 나를 새 사람 만들어 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해서 내가 내 생명이라도 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 코가 썩지 않았어, 내 먹고 살기 바빴어, 예수님의 사랑에 응답하지 못했고 부끄러운 내 모습을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은 나를 위해서 전부를 주셨는데 나는 주님에게 전부를 하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가슴 아픈 회개를 하고 주님의 사랑 앞에 울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이렇게 평화롭고 우리에게 모든 좋은 거 있고 뭐 아무 근심 걱정 없고 물론 학점 걱정도 하고 한 달 한 달 렌트비도 걱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신경 쓸 일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만큼 행복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만큼 아름다운 가정에서 누릴 것 다 누리며 사는 사람들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연입니까?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공로입니까?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찌고 표현해 주신 그 사랑 때문인데 이 막달라 마리아의 100분의 1만큼의 그 지극한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우리 주님을 무덤 속에 홀로 버려두고 나 살기 위해서 먼 꽃가루 잠그고 겁많은 제자들처럼 무덤무덤 떨고 있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이신 여러분, 똑같이 제 자녀들이 커도 부모님을 사랑하는 데는
이 형제 자매들 사이에도 다 온도 차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10명이든 5명이든 1명이든 1명이면 어쩔 수 없지만 2명만 돼도 부모님을 똑같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무엇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동일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는 온도차가 너무나 큽니다. 과연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시고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의 온도를 몇 도쯤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 아무리 불이 나서 내가 들어가면 아이를 건지기는커녕 내가 다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도 어머니는 어떡합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물속에 뛰어드는 경우보다는 어머니가 내가 죽을지라도 내 아이를 건지기 위해서 뛰어드는 확률이 훨씬 높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불이든 물이든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언제든지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실제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너무나 작은 것들이고도 생생해 자랑스러운 그런 삶을 살면서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이런 안타까운 나의 모습을 발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정 우리가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성경 충만해야 되고 다 좋지만 거기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빠지면 우리의 모든 그 노력이 수고가 다 헛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불타오르고 있는가. 그것을 이 막달라 마리아의 사건은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은 언제가 가장 행복했습니까? 언제가 평생 죽어도 잊지 못할 그런 짜릿한 전율의 순간이었습니까? 저는 우리 딸 태어났을 때 1983년 12월 27일에 제가 결혼했을 때보다도 어느 때보다도 가장 기뻤고 정말 내가 아빠가 되었고 아주 어린 핏덩어리였지만 그 아이를 알아보는 순간에 야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시나 뭐 어디 눈이 하나가 없거나 손가락이 모자라거나 뭐가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마음 졸이면서 내가 지금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 제발 아들인지 딸인지도 몰랐지만 내 자식만큼은 좀 제대로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는 했었는데 와서 내 눈으로 확인했었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말로도 못합니다. 우리 아들 있지만 아들 태어났을 때 덜 기뻤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들 태어났을 때는 제가 그 연수 갔다가 그 다음 날인가 도착해가지고 그 기쁨이 좀 식었어요. 근데 우리 딸 태어났을 때는 기다리고 있다가 바로 딱 봤기 때문에 따끈따끈했습니다. 그 차이가 나. 그런데 여러분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막달라 마리아는 어느 때가 가장 기뻤겠습니까? 자기가 일곱 귀신 들려가지고 자기 정신도 없이 비참하게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제정신을 찾아서 자기를 깨닫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를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하신 주님을 상상도 못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났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이라는 것은 그거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고 이 세상에 온갖 경이와 놀라운 기적과 우리가 엄청나게 입을 벌리고 다물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많다 할지라도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 자기 목숨처럼 살아가는 주님이 천만들밖에 시체의 향유발을 갖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놀라움과 그 환희와 감격이라는 것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일요일날 새벽에 주님 시체의 향유발을 갖다가 제일 먼저 만난 게 무엇입니까? 로마 경비병도 없어. 그 무거운 돌문도 활짝 열려있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처음에는 너무나 당황을 하고 놀라가지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
시체 어느 놈 훔쳐가서 예수님 시체도 없고 그 문 활짝 열려있고 로마 경비도 없고 큰일 났어요. 우리 예수님 시체도 훔쳐갔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다른 생각 겨를도 없이 예수님의 시체 없어진 거 그것 때문에 대등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이고 뭐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다는데 그때도 숨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열심히 뛰어갔는데 젊은 요한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가보니까 예수님 시신을 쌌던 세마포만 있고 예수님 시체는 온당한데 없습니다. 그런데 무서워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뒤에 도착한 베드로가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 머리를 쌌던 그 천과 또 몸을 쌌던 천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 천만 잘 개켜져 있고 예수님 시체는 어디로 갔는지 흔적이 없는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예수님 부활의 증거가 이 빈무덤보다 이 예수님을 시체를 쌌던 이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흰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증거인지를 제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 시체가 없으니까 그냥 도로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은 돌아가지 않고 그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예수님 시체를 누가 훔쳐갔는지 모르겠지만 큰일 났다. 아니 예수님 장례식도 제대로 못해드려가지고 시신에 향품 바르러 왔는데 시체가 저 없어졌으니 이 일을 어떡하냐. 너무나 기가 막히고 가슴이 미어져요. 성경에는 그냥 울었다 이렇게 나오지만 원어상으로 보면 완전히 땅을 치면서 대형 뽑아줍니다. 아이고 예수님 이 일을 어떡합니까? 예수님 시체 누가 가져왔습니까? 하나님 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연체 굴복하고 펑펑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오늘 이야기에 나온 것처럼 당신 왜 울어? 왜 무덤에 와가지고 왜 울고 있는데? 그렇게 물었을 때 오늘 나온 것처럼 예수님 시체에 향품 바로 왔는데 시체가 없어졌잖아요. 이거 뭐 찾을 필요도 없고 큰일 났어요. 그렇게 말하고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좋을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넌 왜 울고 있고 누굴 찾고 있냐. 예수님 몰라서 그렇습니까? 자기 찾고 있는 줄 잘 알면서 시신도 빼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또 똑같이 이 예수님을 동산 관리인인 줄 알고 예 제가 우리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의 시체를 찾고 있는데 누가 어디로 빼돌렸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알면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 시체를 잘 모시고 가서 장례를 치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예수님을 보고도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선생님이 살아서 눈앞에 말을 걸고 있는데 왜 못하겠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나 당황하고 예수님은 분명히 그 무덤 속에 드러누워 계셔야 할 그런 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부활하셨을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눈으로 보면서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야 평소에 예수님이 얼마나 막달라 마리아를 다정하게 사랑으로 불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데 마리아야 하는 그 부름 그것을 듣고는 마리아가 정신이 번쩍 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 아니면 아무도 자기를 이렇게 가장스럽게 부를 분이 없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자동 반사대로 라모니 그렇게 응답했다고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평소에 수백 번도 더하던 그것이 이제 살아난 것입니다. 아니 내가 보고도 깨닫지 못했던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입니다. 그것을 비로소 깨닫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림을 보여주시겠습니다. 그 이 그림이 좀 희미합니다만 이 막달라 마리아가 뭐 보나마나죠.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해서 예수님을 덥석 끌어안았을 것입니다.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 예수님이 또 어디로 갑자기 사라질까 두려운 마음도 있고 반가운 마음도 있고 온갖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은 꼭 붙들고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애야, 나를 너무 이렇게 계속 붙들고 있지 마라. 내가 아직 할 일이 많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야 되는데 너 이렇게 나를 꼭 붙들고 있으면 내가 어떡하니? 염려 말고 그냥 아무 말도 없이 사라지지 않을 테니까 나를 제발 좀 막아봐.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서 나를 만났다고 그리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그 이야기를 전해다오 그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막달라 마리아였다면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막달라 마리아의 가슴에 세차게 심장이 뛰는 그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리는 듯 하지 않습니까? 그 막달라 마리아의 눈빛이 우리 주님을 보면서도 이게 정말로 어떻게 됩니까? 믿지 못하면서 반가워서 기뻐서 어찌할 줄 모르고 그리고 예수님을 붙들고도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정말 내가 시체에 한번 바르러 왔다가 이게 웬일이냐?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사랑스럽게 부르고 내가 지금 이렇게 붙들고 끌어안을 수 있다는 것 이게 정말 믿어야 될 것이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붙들어 더 감사한 것은 주님이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내가 부활했다는 것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직접 가서 전해라 이게 아무것도 아닌 신분 같지만 얼마나 기쁜 소식이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맨 처음 만난 것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그 주님을 제자들에게 누구도 아니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전하게 되는 이 사명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행복이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그 처음에 무덤에 예수님 시체가 없을 때는 그 제자들에게 그걸 보고하러 갈 때 근심 걱정이 가득해가지고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이게 어디로 뛰어가는지 발이 헛디디는지 그것도 잘 모르고 뛰어갔을 때 두 번째 갈 때 너무 기뻐가지고 완전히 하늘에 둥둥 떠가는 그런 기분이에요.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났어.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져보았어. 내가 부활하신 그 주님 나에게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게 해주셨어. 이 기쁨 때문에 얼마나 화에 차서 다이를 가졌습니까? 여러분들 세례자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임신해가지고 그 실제로 천사가 말한 것이 맞는가 하고 찾아갔을 때 이 엘리사벳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신은 여인들 중에서 가장 복받은 자입니다. 그렇게 축하의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가장 복받은 자이기도 하지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처녀였고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약혼자 신분이었지만 가브리엘 천사가 미리 와서 이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할 것을 가르쳐 주었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완전히 인생 가장 밑바닥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나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비천한 것들과 멸시 받은 것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선택하여 유력한 것들을 멸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분 맞습니까? 내가 박사학위가 없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아니라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세상에서 어디를 가면 아, 저 사람 맞구나. 누구든 다 알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 사람 아무도 몰라줘도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사랑만 있기만 합니다.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집이나 가문이나 혈통이나 조건, 학벌, 뭐 재산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착각하고 삽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더 힘을 주시지 않나? 내가 왜 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나에게 많이 주시면 내가 그거 나만 더럽고 잘 살 거 아니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아낌없이 쓸 텐데 왜 조금밖에 안 주시고 나를 이렇게 애를 키우시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주님에 대한 이 막달라 마리아의 끝없는 사랑과 헌신 이것이 있기만 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세상에 가장 행복한 직분을 맡기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주님의 증인이 되고 우리도 부활의 주님의 그 사랑을 한 몸에 잠깐 떠나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이 세상에 나아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주님을 보았어요. 여기에는 제가 과로를 해가지고는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어요. 볼 뿐만 아니라 내 손으로 만져보았어요. 그분이 내 이름을 부르셨고 내게 친히 사명을 주셨어요. 그 막달라 마리아의 가슴 속에 이 기쁨과 환희는 죽을 때까지 아마 하나님 나라에 가서 막달라 마리아는 춤추며 노래하면서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나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사람이 있으면 난 베드로보다 요한보다 어떤 사람보다 어떤 제자보다도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나고 제일 먼저 만져보고 그분이 내 이름 불러주셨고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돼도 나를 틀어 사용하셨다. 이 기쁨을 무엇과 바꿀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신부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런 예수 믿는 재미 이것을 모르고 산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이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나중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그 막달라 마리아 기념 교회를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도 감남산 중턱에 있는 막달라 마리아 기념 교회인데요. 정경도 보면 엄청나게 크고 여러분 예수님 열두 제자라고 해서 다 그 제자들 이름 딴 교회에 남아있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 남아있다고 해서 그게 전부고 그게 중요하다는 건 아니지만 이 일곱 귀신 들렸던 불쌍한 여인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렇게 찬란한 자기의 이름을 딴 아름다운 교회가 나오고 누구든지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만 있기만 하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다고 했었지. 오늘 오고 오는 세상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부활절을 지났고 또 벌써 이제 우리의 그 기억이 희미해져 갑니다. 예수님 부활 그냥 1년에 한번 축하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 같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정말로 그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게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줘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나를 사용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내 마음속에서 날이 갈수록 더 불타올랐어.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도 제2, 제3의 막달라 마리아가 되어서 이 죽음이 지배하고 내일에 대한 불안과 공포, 두려움, 광문명은 발전하지만 언제 지구가 멸망할지 몰라서 빨리 외계에 다른 행성을 찾아서 지구 식민지 만들고 이사갈 그런 엉뚱한 꿈만 꾸고 있는 이 시대에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소망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면서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백성된 기쁨인 것이 우리가 먼저 누리고 이 기쁨을 알지 못하고 절망돼 죽어가는 영혼들 이 복음을 증거해야 하죠. 여러분 452장 찬송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그 가사처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모아 맡기지 않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시대를 밝혀 성과 빛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